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운데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 잡고 최선을 다해봅시다. 오늘은 제2편 도시개발법을 살펴볼 차례죠. 우리 교재 304페이지 펴보시죠. 이 도시개발법은 6년 나오죠? 6년 하면 최소한도 반타작 해야겠다라는 각오로 임하시고요. 이 핵심 요약집에 있는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뭐네 문제, 다섯 문제까지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요약집을 좀 반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 시행 절차를 필요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절차표가 304페이지 있는데요. 그 절차는 가볍게 한번 볼까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개발계획을 짜는 거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이걸 약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약적으로 개발계획을 합니다. 이 개발계획을 짠다, 수립한다 이렇게 하죠. 그래, 이 계획을 짜가지고 딱 고시해요. 이 계획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해서 고시를 하게 되죠. 이때 이 계획을 고시함으로써 그 사업장인 도시개발구역 또 이렇게 지정 고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그래, 여러분께서는 이 개발 계획 짤때그 계획에 따라 어떠한 내용을 포함시키는가, 포함시키는 내용들, 이걸 잘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시행자도 포함해서 고시하고요. 도시개발 구역, 목적, 위치 면적,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포함해서 고시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기간, 사업 시행 방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행자. 이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가 총 12명이 있죠. 이 시행자가 될수 있는 자 12명 꼭 아셔야 돼요. 공공시행자가 있고, 국지전공, 민간시행자, 그리고 공동출자법이 있죠. 그리고 이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게세 가지가 있죠. 수용 또는 사용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혼용 방식이다. 이런 것들을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바로 이 구역을 지정하려는 지정권자가 수립할 때,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해서 고시하죠. 그리고 그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필요한 것들. 인구 수용은 몇명할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 인구 수용계. 토지 이용은 어떻게 하도록 하겠다. 토지 이용계, 환경 보존계,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반설, 뭐 도로, 상하수 등등 이런 기반설의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바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이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서 바로 도시발굴구 지정시에 있게 되면 이 장소는 자동적으로 국토개법상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되고요. 또 비도시에 따라 도시발굴을 지정하면 도시적으로 결정시가 합리되죠. 그런데 말이죠.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발굴계획을 지정시에 있게 됨으로써 그 투기꾼들을 잡아내기 좀 힘들다. 그런 장소에서 도시발삽을 추진해 나가게 될 때는 불시에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고시하고, 이렇게 지정고시해서 사업장을 미리 확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위자를 가입버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자 특정에서 확정 고시해 가지고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 경우 수도 있습니다. 네. 이때 이 구역의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를 기준해서 330만 제곱미터 미만인 장소로 지정을 할 수도 있고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 크게 지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지정 고시가 있게 되면 그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 수립 고시할 때요. 늦어도 2년 이내 수립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2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구역은 자동적으로 해제를 간주해 버리죠. 만약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이 개발계획 수립할 때 복합적 기능, 주거 기능, 상업 기능, 교육 기능, 뭐 유통 기능, 생산 기능, 유락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 계획 수립 의무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5년 이내에 수립 고시를 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5년이 된 날, 다음날에 이 도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를 간주시키죠. 자, 이와 같이 이 개발계획을 짜가지고 도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외조로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에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이런 경우 어떠한 장소에 따라 도시발구역을 지정해서 도시발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는 먼저 선제적으로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가 라는 것, 여섯 가지 경우를 여러분은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 내용이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 있느냐? 바로 305페이지 있죠? 305페이지 박스 안에 있습니다. 305페이지 박스 안에 있어요. 박스. 그 박스 1번부터 6번까지 쫙 있죠? 그래, 이 도시발굴을 지정하려는 이 지역의 땅이 자연녹지기다. 자연녹지기다 정한다. 또 생산녹지기다 정한다. 생산 녹지겠다 정할 때는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 포함해서 지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도시역 여허적인 보전 생산 계획까지라든가 농림지역 자연 보전이다. 그리고 이 장소,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발굴을 지정을 하려고 할 때, 다만 그때는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이 면적 속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인 개발용도, 시가용도 지역인 그런 땅이 전체 도시발구역 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 포함해서 지정해서 사업을 할 때, 그리고 먼저 구역 지정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공모해서 좋은 응모작 들어오면은 그걸 반영해서 사업을 할 때, 이런 여섯 가지 경우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305페이지 그 여섯 가지 경우를 정확하게 머리에 딱 깨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자, 그래. 305페이지. 조금 전에 공모를 하게 된다. 응모할 수 있는 기간은 90일 이상 보장을 해라. 이렇게 305페이지 하단부에 있죠. 자, 그래. 이렇게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 시행 방식도 포함한다고 그랬죠. 시행 방식. 시행 방식은 세 가지 했다고 그랬죠.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두 가지를 섞어 사는 혼용 방식. 세 가지였습니다. 이런 세 가지 유형 중 어떤 방식을 적용하여 도시발사업을 하게 되면 그 구역에 편입된 땅층들은
자기 토지를 부담하고 부담했던 토지 보상받지 않고 내놓고 마는가. 환지 방식이죠. 그래, 이때 토지 부담을 수반합니다. 환지 방식일 때는 그 부담률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바로 뭐 하느냐? 그 사업할 때 시행자가 엄청난 사업비용을 투하해서 개발해서 온 땅 주인한테 바로 땅을 다시 주지 않겠습니까? 환지 방식할 때는 그때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로 사용하도록 토지를 부담해서 바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채비라고 그러죠. 부담했던 토지 가지고 채비로도 쓰고요. 그리고 그 도시,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려고 이 사업을 한 만큼 바로 깨끗한 도로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공원이 필요하면 공원도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것들 다 묶어서 공공시설 하죠. 그런 공공시설 용지로도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 부담을 수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때 환지 방식을 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반한다 라고 할 때는 이 안에 편입될 토지 소재의 동의가 필요하죠. 그때 동의가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하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중요해요. 무슨 방식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렇게 동의받았는가? 환지 방식지 수용 사용 방식 하면 틀리겠다. 그 내용이 바로 306페이지 둘째 줄에 나오죠. 아주 중요해요. 가로 1번 원칙과 2번을 묶어서 여러분께서는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환지 방식, 그때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가?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 시행자를 투입해 나갈 때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지정권자가 지정해서 보내줘, 시행자를. 그때 시행자가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이자들을 묶어서 두 개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 국지를 하고 국지를 행정청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 이 국지를 시행자로서 투입해가지고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런 동의 필요 없다. 그래, 국지가 시행자일 때는 이런 동의 받을 필요 없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가로 2번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해를 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이때 국지라고 하는 행정청이 시행자를 투입해서 개발을 하겠다, 환지 방식을 정해서 동의 안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안 받고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해서 끝냈습니다. 끝냈는데 이 구역의 토지 가액이 말이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전 대비 끝난 후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왜? 지나치게 공공시설 용지를 많이 확보함으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에는 바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보상해 주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감가보상금. 밑에 써놨죠. 306페이지 바로 가로 2번 밑에 써놨죠. 감가보상금이라고. 이 감가보상금을 이 시행자에 있던 국지가요, 바로 법에 의한 계산법에 따라 계산해서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에게 분배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 이 감가보상금은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 등장할 수 있는 보상금이냐? 국지, 행정청. 무슨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이 강가 보상금이 나올 수 있냐? 환지 방식. 그리고 개별 토지의 그 가격은 하락이 아니라 이 구역 전체 가격 대비 사업을 하기 전 대비 사업이 끝난 후에 가액이 하락했을 때, 줄어들 때 보상해 주는 것을 강가 보상금을 하고, 이 강가 보상금은 바로 청산금과는 전혀 별개 문제다. 이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요, 직권으로 이 시행자는 증환지, 감환지 처분해서 줄 수 있죠. 적은 땅은 좀, 좁은 땅은 더 늘려서 증환지, 넓은 땅은 좀 줄여서 감환지. 그때 그 차익은 청산금을 가지고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런 청산금과는 전혀 별개로 강가보상금 문제가 발생하면 강가보상금은 별도로 지급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셔야 되죠. 자, 여러분께서는 그런 내용을 좀 잘 봐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306페이지 보면 이 개발계획을 짤 때 포함시킬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 내용이 바로 307페이지에 나오죠. 307페이지를 보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어떤 내용을 포함하느냐. 307페이지 박스, 307페이지 박스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쭉 나오죠. 그런데 거기 박스 안에서 여러분께서는 숙지할 게 있습니다. 별표 써놨잖아요. 별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된 것 아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도시발굴을 이렇게 지정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 단위 계획구로 결정 고시된 걸 간주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이 됩니다. 지구 단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지구 단위를 또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지구 단위 계획은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할 때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해서 짜는 게 아니고, 이 개발계획에 의하여 확정 고시되어 있는 이 시행자, 이 시행자가 이 사업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실시할 때 이렇게 들어가서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할 때 실식을 작성하잖아요. 실시계획을 작성하게 되는데, 이 실시계획 내용에다가 지구 단위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 이 실시계획에다가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포함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다 집어든다.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래, 개발계획 내용에는 바로 박스 안에 1호, 2호, 3호 쫙 나와있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고, 이거 하나 주의할 거. 그거 써놨죠? 자, 그리고 제일 밑에 또 별표를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별표 두 개짜리가 있고 세 개짜리가 있는데, 두 개짜리는 전부 말씀드렸죠. 세 개짜리가 있죠. 그게 중요해요. 이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 포함시킬 내용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포함시킬 내용 중 먼저 이렇게 구역 지정 고시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다 이렇게 포함해서 나가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유효하게 인정해주는 건이 있습니다. 먼저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네 가지 사항은 바로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을 해도 된다. 개발계획 내용에 따라 포함을 해도 된다. 네 가지가 뭐냐, 이걸 꼭 암기하라고 그랬죠. 약자로 어떻게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박수 세 손, 박수 세 순, 이렇게 하면 좀 머리에 떠들 때 도움이 된다고 그랬죠. 박수 세 순, 이거 외우지 못하면 꽝이 되겠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13호, 14호, 15호, 16호 있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밖의 장소가 드러나겠죠. 그래, 밖에 이렇게 그 도시공간까지 새로운 지임도를 뚫어야 되겠다. 여기 기존 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도로를 연결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라 하죠. 이런 도시개발구역 밖에 기반시로 설치해야 되는 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에다가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그 내용을 정한 다음에 포함해서 나가도 합법적이다. 그래, 박이 그거죠. 박. 수는 뭐예요? 이 수용 사용 방식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될 때요,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땅은 이 구역에 편입된 것만 수용이 가능해요. 이 구역에 편입되지 않으면 수용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역이 지정이 되어야 수용할 수 있는 땅 범주가 결정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 안에 편입되는 땅 주인들하고 일단 협의해서 돈 주고 사들여서 협의 양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끝까지 버틴 자들이 있다. 그러면 강제로 그자의 권리를 법적 절차 거쳐서 시행자가 취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수행을 하고 있죠. 그때 이거 수용해야겠다, 수용해야겠다, 이렇게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도 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렇게 확보해 가지고요 집어들 수 있습니다.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사 목록, 이걸 세부 목록이라고 하죠. 이것도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포함을 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이 도시발굴이 확정이 되어야 대부분 이 구역에 편입된 땅들은 전이다, 답이다, 가순이다, 임야다, 잡종지다 등등등 이런 땅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고자 할 때에는 이런 도시발굴을 지정할 때는 바로 아직 개발되지 않는 미개발지를 위주로 해서 포착해서 딱 찍는 것이죠. 판교 신도시 만들 때, 또 저기 현재 제3기 수도권 주변 지역에 있다 3기 신도시 만들려고 구역 각각 찍었죠. 혁신도시 만들 때, 뭐 세종시 만들 때 다 개발이 거의 되지 않았던 그런 땅에 따라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이렇게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들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자중 특히 바로 없는 섬들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세입자들에게는 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주거안정을 도모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세입자의 주거안정, 이 세입자가 몇 명이 있는가, 이건 구역이 확정되어야 그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구역을 지정한 후에 그 숫자를 파악해서 세입자가 몇 명인데 그네들에게 필요한 임대택은 몇 개 만들어야겠다. 이런 임대택 건설 계획 등 세입자의 주거 안정 대책은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하겠다 포함을 해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안에 지금 도시발굴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원주민들, 이 사업할 때 바로 이전 조치 취하고 바로 사업을 해야 되겠죠. 옮겨주고 철거하고 옮겨주고 철거해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것을 순환개발을 합니다. 순환개발. 이런 순환개발을 하게 될 때도 바로 구역이 확정되어야 그 안에 편입되어 있는 원주민들 몇 명인가, 그래서 몇 명을 옮겨줘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바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그 내용을 포함해도 됩니다. 순환개발. 그래서 자, 여러분께서는 13호, 14호, 15호, 16호 이 네 가지는 약자로 박수세손, 그거 체크해놨죠? 박수세손 해가지고 머리에다 넣어야 되겠다.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구역을 지정한 후에 나중에 개발했다 포함을 해도 되는 내용 네 가지가 뭐야? 그러면 박수세손 해서 꼭 체크를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수용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이 개발에다가 바로 수용 사용의 대상에 있는 내용을 싹 포함해서 딱 고시하면 그것들은 다 시행자가 수용권을 발동받아서 수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수용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도시발굴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이 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건축물도,
또 토지에 정착해 있는 물건인 뭐 감남, 변화 이런 정착물도 다 수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소유권의 지상권이 있다, 뭐가 있다, 임차권이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보상 처리하고. 자, 소유권의 권리도 수용할 수 있다. 강호권도, 어업권도, 양식업권도, 무료 사용 권리까지 다 수용해 버릴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는 범위도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꼼꼼하게 좀 그 14호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07페이지 하단부에 가로 1번, 2번, 3번, 4번 아주 중요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이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이 개발계획서 할 때 여러 가지 기능, 복합적 기능이 서로 조화가 이르도록 개발계획서 뭐가 있는가, 이거 330만 조문대 이상 꼭 암기하시고요. 그리고 이 개발계 이렇게 수립 고시했던 지정권자, 때로는 이 범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시행 방식을 좀 바꿀 수가 있다, 바뀌어야겠다, 그럴 때는 이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고시됐던 개발계를 변경한다. 변경해서 고시하면 고시된 그 개발계획 내용으로 도시발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개발계획이죠. 이렇게 변경을 할 때는 확정 고시했던 권한권이 지정권자 자기가 직접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부서의 장관, 이걸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거든요. 그 자들이 변경을 요청하면 그걸 받아서 변경을 해줄 수 있고, 여기 만약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행자가 있다, 그러면 시행자가 현지 상황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시행자가 변경 요청하면 지정권자가 변경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쪽 현황을 잘 알고 있는 뭐 시장구수 구청장, 대도시 아닌 시장구수 구청장, 이네들이 변경 요청을 하면 받아서 변경을 해줄 수 있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개발계획을 작성할 때의 기준, 방법 다 누가 정하느냐? 국장. 아주 중요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이 개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그랬어요. 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할 때요, 광역 도시계획도 공부했죠. 도시군 기본계획도 공부했죠. 그렇죠? 자, 그래, 이런 광역 도시계획은 광역 계획권으로 기청됐다. 그런데 여기가 A시다, B군이다, C군이 있다. 이랬을 때 이 세 개의 지자체를 상호 연결시켜서 그 공간 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그리고 광역시설을 보다 체계로 정비하고, 자, 할 때는 바로 광역계획권을 정해 나가지고 운영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의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정되면 여기는 광역도시계획 하나 수립되죠. 그러한 상태에서 A시에서는 A시의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B군에서는 B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도시, 군, 기본계획 할 때 기본계획. 이 C군에서도 C군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군, 기본계획. 그래, 도시, 기본계획, 군, 기본계획, 군, 기본계획. 이걸 도시, 군, 기본계획을 하죠. 이러한 상태에서 AC 모체계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죠. 그래,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그 공간이 넓다. 넓으면 넓을수록 그 지역의 계획이 바로 더 상이익이고,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면 그 계획은 하이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광역 도시계 수립되어 있고, 이 지역에 도시 기본계획 수립되어 있고, 여기서 개발계획을 잘라고 한다. 그럴 때는 개발계획이 가장 하이계획이 되죠. 세 가지 계획 중. 그래서 개발계획은 광역 도시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개발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그 아시고, 이런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게 될 때 바로 상위 계획이 있다면 상위 계획에 맞게 짜야 되죠. 그러한 상태에서 개발계획에 맞게 이제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러 온다. 그러면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또 짜야 되죠.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그 내용 307페이지 가로 4번에 있으니까 4번 받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9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지정권자.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 지정권자하고요, 지정요청자하고요, 지정제한자를 잘 구분하셔야 되겠죠? 공부하기 좋게 거기다 잘 비교해서 정리를 해놓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바로 308페이지, 309페이지를 잘 짝기 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 가로, 바로 308페이지 지정권자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보면 지정요청자 2번이 있고요. 3번 지정제한이 나와 있죠. 지정제한자. 이렇게. 그래, 여러분은 이거 쫙쫙쫙 깨고 오셔야 돼요. 아, 이게 최근에 한 문제 나오기도 했죠. 지정권자.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자,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시도사하고 대도시자. 그리고 국토교통부장관. 이자들이 아니면 절대 지정할 수 없다. 여기 시도사라고 하는 것을 풀어서 말하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지사, 도지사가 있다. 이 세종 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법에서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실에 바로 특별법에 의하여 지정해서 지금 도시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종 특별자치시장이 또 세종시 안에 있는 땅에다 도시개발을 지정해서 사업한다. 도시개발 사업,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세종 특별자치시장은 도시개발법상 전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래. 이 서울에서 사업한다. 그때는 서울특별시장에 지정할 수 있고요. 6대 광역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광역시에 따르는 광역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죠. 제주도에 따르는 제주도지사가 직접 지정할 수 있고요. 8도 안에 있는 땅에 살 때는 8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에서 할 때는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 안에는 기초자치단체 시군이 있잖아요. 시군이 있죠. 이 시중 인구 50만 이상인 시가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 대도시장이라고 하죠.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대도시장이 아닌 50만 미만의 시장하고 도 안에 있는 군수는 지정권자가 아니다. 그럼 그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하고 그리고 그 군수는 지정권자 아니고 지정을 요청한 자다. 이렇게 하죠. 요청. 요청을 누구한테 하느냐? 도지사한테 하지 국토교통부한테 하는 거 아니다. 꼭 아시고. 그리고 서울특별시 안에 25명의 자치구청장이 있죠. 자치구청장도 요청자다. 누구한테 요청하냐? 서울특별시한테. 6대 광역시대에 있는, 6대 광역시 안에 있는 자치구청장하고요. 6대 광역시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인 군수 있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광화군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이런 군수, 자치구청장, 이자들은 자기 군에다가, 자기 구에다 도시발굴을 정할 수 없고 지정을 요청한다. 누구한테 요청하느냐? 광역시한테. 이렇게. 잘 흐름을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국토교통부장이 또 지정권을 행사하죠. 근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기가 필요하면 직권으로 턱 지정을 할 수 있어요.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사업할 필요가 있다. 뭐 저게 천지 발생해서 난이 났다. 그러면 국가계획 차원에서 이걸 수습해야 되니까 도시발사업자 지정을 할 수 있어요. 천지 발생했을 때. 그런데 바로 다른 부서의 장관,
장관이 현재 18명 있다. 18명 중 국토교통부장만 지정권자가 되고 나머지 17명 지정권자가 아니고 그런 자들을 중앙행정기관장이라 하죠. 중앙행정기관장. 이런 중앙행정기관장인 장관들,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들 이런 자들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을 요청한다 그래요. 그래,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장관이다. 아까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군수 구청장도 지정 요청하는데 그 자들은 국토교통부장한테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상급자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사한테 간다. 이걸 꼭 구분하실 거.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 바로 대통령이 임명해서 일을 시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의 기관장들 있죠.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라든가 그리고 한국농어촌사 사장, 관광공사 사장, 철도공사 사장 있죠. 얘네들 6명 있죠. 그걸 공공기관장이라 하죠.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매립공공기관. 얘네들 약속 우리는 토수농 간철매 이렇게 암기하라고 했죠. 이 기관장들은 바로 국토교통부장한테 지정을 제안한다 그래요. 지정 제안할 때 면적 콩만한 것 들고 가면 오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귀찮으니까요. 이 수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30만 정도 이상 국가계획과 멸치판 20만, 10만 오면 안 받아줘요. 그 수치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에서 운영해서 나가고 있는 기관장이 있어요. 바로 정부 출연 기관장들이 있죠. 국가 철도공단. 이 사장이라든가 제주 국제 자유도시 개발센터장이라든가 이 두 명을 정부 출연 기관장이라는데 이 자들도 국가계획과 밀접한권을 가지고 30만 정도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을 제안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국토교통부장한테. 그러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을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수, 어떨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하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 번 출제했으니까 그 경우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실 거 아시겠죠? 다섯 가지를 여러분은 쫙 알아주셔야 돼요. 여기요. 아까 이 시도사, 대도시장 이네들 자기 관할구역 안에 따라 자기들이 팍팍 지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도시발굴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여기가 서울 특별시 땅이다. 여기가 경기도 땅이다. 그때는 경기도의사가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하기도 그렇죠. 서울 특별시장이 도시발굴이다라고 정하기도 그렇죠. 자기 관할구역을 벗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지정을 할 수 있는 시도사, 서울 특별시장, 경기도사 만나가지고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죠.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도시발굴이다라고 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잘 믿으시고, 뭐 지정할 자를 정해준 거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구역을 정하죠. 그래서 다섯 가지가 있어요. 국가가 도시발사발 한다.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장, 정보출연기관장이 30만 정부터 이상의 규모로 바로 국가계획과 밀접관을 가지고 지정을 제안한다. 그리고 시도, 대도시장 간에 지정할 자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발생해서 긴급하게 도시발사발 필요가 있다. 이 다섯 가지를 여러분은 정확하게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정권자 공부하고 지정 요청자를 동시에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제한자. 이 지정 제한자도 함재감이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지정 제한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지정받은 자 12명이 있다고 그랬죠. 12명이 바로 우리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그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중 3명 빼고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조합 빼고 나머지 자가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왜 얘네들은 지정 제한자가 아니야? 여기 보세요. 국가가 도시발사발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국토교통부가 직접 지정해서 하니까 지정 제한할 필요 없죠.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것은 얘네들이에요. 지정권자인 시도사, 대도시. 얘네들 지정권을 행사하면 되지 지정 제한할 필요 없죠. 대도시장을 제한 시장, 군수, 구청장 지정 요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자체는 요청하고 지정하면 되니까 제한할 필요 없어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후에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우리 시행자에 대해서 조합 만들자.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할 때 그런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이 환지 방식을 적용해서 하겠노라고 지정된 후에만 만들 수 있는 조직 조합이죠. 그래서 조합은 도시발격을 지정하기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정 제한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 도시발 구역 안에 조합이, 도시발 조합이 만들어졌다. 만들어야지 환지 방식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시행자가 되어서 사업이 끝났다. 사업이 끝나면 굳이 존치시킬 이유가 없죠. 그래서 조합은 해산해서 사라지는 것이죠. 고로 조합은 지정 제한자가 아니다. 그래. 그래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국, 지, 조를 제한, 나머지 시행자가 바로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가 제한자가 된다. 이 제한자까지 정리하고 쉬었다 하겠는데, 그래, 지정 제한할 때에 바로 누구한테 제한을 하러 가느냐. 제한을 할 때 제한서를 들고 누구한테 가느냐. 그 지정을 원하는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다 그러면 시장한테, 군수한테, 구청장한테 제안서를 내면 돼요. 제도면, 제도라면 특별자치단체 내면 되죠. 근데, 이 제안을 하려는 지역에 땅이 양다 걸쳤다, 이렇게. 두 개의 지자체 걸쳤다, 그랬더니 그 지정을 제안을 하려는 그 지역의 땅 중, 토지 중 가장 큰 면적이 속해 있는 지자체한테 하나 내면 된다. 이렇게 하시고. 이때 제안서 낼 때게요. 바로 지방사 장이라든가 민간 시행자로 지정될 순자들이 제안서 낼 때는 이네들한테 내면 돼요. 그리고 아까 공공기관을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을 장은 국장한테 직접 제안서 낸다고 그랬죠. 이런 공공기관을 장하고 정부 출연기관을 장, 지방사장은 바로 제안서 낼 때 제안을 하려는 그 토지에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 없죠. 그런데 순수 민간인이 민간 시행자가 도시발격 지정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때는 지정을 제안하려는 대상 토지가 이렇게 있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서를 확보해서 준비해가지고 내야 된다. 그 토지의 지상권자가 있다면 지상권자의 동의까지 확보해야 한다. 그래, 3분의 1을 요구한다. 이거 아시고. 이제 제안서가 들어가면 며칠이면 반여가 날아오냐. 바로 1개월. 또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었으면 1개월 연장해서 통보된다. 꼭 알아주시고. 그리고 만약 그 건을 반영해서 지정을 해나가야 될 때 들어가는 비용은 제안자와 협의해서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여기까지를 꼭 깨뜨리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